지선혁 총재님 안창남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유교를 기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에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총재님으로 할렐루야 두 손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또 시간 많이 갔지만 옆 사람들하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외침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남을 공격을 한 것도 없고 5000년 역사 중에 수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931번 약 1000년 외침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받아도 우리는 나라를 잃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외침을 받을 때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현 후 지금 70년을 전쟁이 없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 후에, 6.25 후에 오히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고, 지금 최근에 소련 전쟁을 보니까 이 군사적으로도 6대 강국이에요. 세계에서 6번째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더라. 뚜껑을 열고 보니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유교를 겪은 것이 많이 아프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힘든 그런 나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무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만도 감사한 거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냥 내버려두시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에 대한 슬픔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어려운.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남한이라도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으니 여러분께 영광 돌립니다. 사실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1위예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6.25 때를 잠깐 돌아보면 해방 후에 우리는 탱크도 한 대가 없었어요. 비행기도 한 대가 없었다고. 뭐 총이라고 몇 정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교를 맞으니 그거 해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려나서 낙동강을 건너서 국제군이 쳐들어오면 이제는 부산 함락은 바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전쟁 영웅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어니스트 코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차 하나에 몇 사람이 타니까 그게 책임자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전차가 미군 전차가 들어왔는데 딱 필요밖에 없었다고. M26이라는 전차인데. 근데 그 한 대도 하필이면 고장이 났어. 그래, 지금 이 아군들이 전부 안전하게 낙동강을 건너가서 재편성을 해서 다시 진격을 해야 되는데,
북경으로 계속 쳐들어오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 고마 상사가 혼자서 탱크로 적군을 났습니다. 살펴 보니까 벌써 북경군이 낙동강을 건너려고 그 다리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전차에서 포를 쏴서 그걸 무너뜨리니까 이 북경군이 난리가 난 거야. 그저 탱크를 잡으라 했어요. 탱크를. 그래서 그 탱크도 적이 쳐들어오는 가장 기한 길목에서 버티면서 기관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계속 그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500명이 왔는데 250명을 그 탱크 하나로 다 사살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고마 상사는 홀로 자기도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탱크 하나로 그렇게 싸웠어. 나중에 포도 떨어지고 포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한테 있던 원총과 수류탄, 수류탄이라는 게 딱 두 개 양쪽에 있게 두 개 맞고 그리고 권총에 탄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로 싸워 마지막까지 싸웠어. 그러니까 적군들은 이미 알아. 아, 저 전차 이제 포탄 다 떨어졌어. 저거 아무도 아니야 하고 탱크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포신을 휙 돌리고 휙 돌리고 하니까 물론 그 적군들이 다 끌어 나가. 그렇게 해서 9시간을 버텨 사수를 했다. 그는 어깨 상 통상을 입고 다리도 다쳤지만은 온 대원들이 다 함께 다쳤어. 그렇지만은 생명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바람에 아군들이 전멸을 받아들고 다시 북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이 바로 어니스트 코마. 여러분 코마와 함께 북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했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지금 상륙부대들이 공수부대를 대병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서 인천에 상륙을 해야 돼요. 아, 그런데 막 이 국대군들이 벌써 알고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륙을 해서 모래골을 지나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총알이 계속 따라오니까 누구 한 사람 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발드메디 로페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당시에 소대장인데 소위였어요. 전상으로 그는 중위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 발드메디 중위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때 전체가 뛰어내려서 진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적군에서 총알이 더 많이 날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드메디 소위가 앞으로 가면서 자기 오른쪽에 있던 수류탄을 던지고 두 번째 수류탄을 던지려고 수류탄 핀을 딱 뽑아서 던지려고 할 때에 어깨에 총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던지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놓게 되면 주위에 자기 병사들이, 부하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힘이 다 떨어지고 의식이 엉망한 건데 그런 어떻게 했냐. 그 수류탄을 끌어당겼어요. 자기 가슴에 품고 장렬하게 숨지겠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앞장서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유요. 아멘. 평화요.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그 정신으로. 아멘. 전쟁 영웅입니다. 오늘 이 전쟁 영웅 두 분을 제가 소개했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수교자. 저는 전라도 무안에서 올라왔지만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 순교했다. 공산당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예. 우리 나라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나한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많이 모자라. 기도원은 텅텅 비었어요. 기도원들은 집회 다니지만은 저도 다닙니다만 많이 비어있다니까. 우리 옛날이라면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1200만 성도 자랑했잖아요. 지금은 반토막도 안 된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위기상에 있는 우리 기독교에 과연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유교 잊지 말아야 돼요. 유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지금 다시 한번 일어설 때가 아닌가.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갔어. 이제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 존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아멘. 저가 아니라 지성남이나 세미널 같이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합력하고 할렐루야. 충성하고 그런 여러분들 시에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라고 국토처럼 쓰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성령의 바람아 뜨겁게 불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를 뜨겁게 하여 줄 줄을 믿고 우리 다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분간 동성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주여 상처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